네, 안녕하세요. 조셰프 라이크 푸드의 조성진 셰프입니다. 저번 시간에 시금치 페스토를 저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. 그 페스토를 가지고 오늘은 새우를 활용해 갖고 시금치 페스토 오일 파스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우를 굉장히 매콤하고 새콤하게 구워줄 거고요. 그 다음에 페스토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건강한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항상 얘기하지만 굉장히 쉬우니까 오늘 요리 꼭 만들어서 건강까지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. 요즘 굉장히 바이러스다 뭐다 해갖고 굉장히 불안하잖아요.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어요. 그러면은 내 몸 한번 챙기러 같이 한번 가보시죠.
꾸덕꾸덕한 파스타. 예, 오늘의 시금치 페스토를 가지고 만든 올 파스타는 어떠셨나요? 굉장히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건강에도 좋고 맛까지 있고 그리고 내 몸까지 챙길 수 있는 이 파스타, 정말 완벽한 파스타였습니다. 여러분도 꼭 이 파스타 만들어 보시고요. 겨울에 바질이 굉장히 비싸니까 시금치를 가지고 이렇게 페스토를 만들어서 파스타를 만들어 먹어본다는 거 굉장히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? 돈도 아끼고 내 몸도 챙기고 그리고 맛까지 챙겨버리니까 진짜 퍼펙트한, 이거보다 최고의 파스타가 있을 수 있을까요? 파스타는 어떠셨나요? 시금치 파스타 굉장히 뭔가 심오하고 어렵고 이럴 것 같은데 굉장히 저에게 익숙한 재료잖아요. 시금치 무침 뭐 이런 거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 시금치를 가지고 굉장히 이탈리안스럽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요리를 표현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런 파스타 꼭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 몸 챙기기 전에 내 몸부터 먼저 챙겨서 내가 건강해진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심오한데요. 어쨌든 그 파스타를 가지고 오늘 굉장히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파스타를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은 이 파스타가 엄청 맛있구나, 이렇게 건강한 맛도 정말 맛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저는 오늘 파스타는 여기서 끝내고요. 다음 시간에는 시금치를 가지고 크림 스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.